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밥도둑 스페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밥도둑을 찍었었는데 그때랑 똑같은 구성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릇도 그때 사용했던 그릇 그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맞춰서 연어장, 송이전복장, 새우장을 담고 간장게장, 와 진짜 싱싱한 게 딱 보이죠? 여기에 제대로 노릇노릇 잘 구운 스팸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죠? 밥! 갓 지은 밥을 주걱으로 휘휘 저어서 두 공기 반 준비를 했습니다. 밥도둑들 고소하라고 볶은 참깨까지 솔솔 뿌려졌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얼른 먹어보죠. 연어장 먼저. 잊고 있었다 이 맛을. 여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와, 그 청양고추 같은 그런 칼칼한 끝맛이 딱 있어서 어른이 먹기엔 깔끔, 애들이 먹기에는 좀 매운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맛있다. 다음은 전복장. 이거는 송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버섯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 맛? 송이 전복장은? 되게 부드럽다. 딱 먹고 생각한 게 난 게 치아로 부드럽게 전복이 딱 끊기니까 어르신들에게 선물 드릴 때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젓가락이 좀 미끄러워가지고 집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고 부드러워.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이제 결국 최고의 밥도둑 이렇게 해서 치즈 스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 이 중에서 얘가 압도적으로 짜서 얘를 먹으려면 밥이 진짜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최고의 밥도둑이라고 했는데 요즘도 그 영상에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치즈 스팸이나 사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제일 맛있는 건 아니고 제일 짜다. 그걸 방금도 먹었는데 와 진짜 짜다 약간 이런 느낌? 게장. 계속 나와.
근데 우리가 보통 식욕이 돋는 색깔 하면은 빨간색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야, 이 간장게장은 주황색이 진짜. 딱 보기만 해도, 와. 아, 근데 소금 향 진짜 진하다. 짠!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밥도둑들을 먹어봤는데 대만족. 아, 진짜 밥이 왜 이렇게 좋지? 잠깐만, 근데 이런 반찬이면 사실 안 좋아할 사람이 없나? 나는 이 밥상 거부하고 다른 걸 먹겠다. 마라탕이나 뭐 라면을 먹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 적어주세요. 이야.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이고, 좀 듬뿍 먹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